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에피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진원생명과학 되겠습니다. 종목번호 011-000 되는 종목이 되겠는데, 금일 현재 시간이 2020년 5월 4일 월요일 11시 20분을 넘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일단 뭐 진원생명과학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저번 주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날 이제 하락폭이 좀 크게 발생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하락한 요인 자체는 뭐였냐면, 진호생명과학이 지금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죠. 그래서 881억 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었습니다. 자, 유상증자 가격 자체는 얼마식으로 했냐면, 7,700원 정도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7,700원이면 그렇게 가격이 또싼건 아니에요. 뭐 물론 지금 현재 주가에 비해서는 한30% 할인된 가격이 되겠는데, 보시게 되면 이 친구가 지금 진원생명과학이 일단은 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장점은 뭐냐면, 유상증자의 자금 사용처 자체가 어디로 지금 나와 있냐면, 시설, 확충, 그 다음에 이런 부분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테마주에 관련된 종목이고, 백신에 지금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서 상승이 쭉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산과, 이러한 코로나19 생산, 백신 생산과 관련돼가지고, 관련된 시설을 더 확충해야 된다. 우리가 자금이 좀 딸린다. 우리가 좀 이걸로 해가지고 더 많이 생산을 할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명목으로 유상증자를 발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유상증자가 특수 관계인을 통한 유상증자는 아니고 일반 청약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괜찮다고 좀 봐요. 그리고 왜냐? 이게 특수 관계인이면은 뭐 얘네들끼리 또 작당 모의를 좀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일반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시장의 참여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괜찮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단점을 좀 얘기한다 그런다면, 유상증자의 규모가 좀 커요. 880억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친구 시가총액이 진원생명과학이 3,400억이거든요. 3,400억이란 것도 지금 만원 구간이기에서 발생되는 시가총액이 3,400억이면 엄청나게 주가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죠. 바닥 대비해서 본다 그런다면 이 친구가 지금 원래는 2,400원짜리가 지금 10,0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전에 시가총액이 2,300억이면 한 절반 이상 깎이니까 한 400억, 한 600억, 700억 정도 되겠네요. 6, 700억 수준인데 880억에 지금 유상증자를 했다. 시가총액이 지금 많이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그 점은 좀 너무 큰 규모로 한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유상증자가 나왔을 때이 유상증자가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하락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상황과 그 가격과 그 다음에 일반 공모인지 특수관계인 공모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에서 느끼기에는 저번 주 수요일이죠. 저번 주 수요일 날 느끼기에는 유상증자의 규모가 너무 크다. 그리고 단가가 너무 세다. 유상증자의 가격이 7,700원이면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오늘은 또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으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일반 유상증자를 했었을 때이 참여율, 그다음에 경쟁률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또 핵심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장의 참여율이 엄청 높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다면, 야, 그래도 7,700원보다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될 거야, 유지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유상증자가, 청약률이나 이런 게 높게 된다 그런다면 당연히 상승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 진원생명과학에 대한 가격 부분과 이런 부분을 추후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라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뭐, 저도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종목들을 보고, 뉴스를 보고, 분석을 이제 하고 있지만, 이게 매수와 매도 시점이 확실한 구간이 있고,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 있어요. 근데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 진원생명과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는 지금 못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진원생명과학을 제가 남겨드릴 때는 이 가격권을 제가 설정을 해드렸었어요. 여기서 이 구간, 손절가로 따지자 그러면 13,000원 구간 이탈하게 되면 상승에 대한 실망 매물이 반드시 나올 거다.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13,000원 구간을.
근데 그거는 뭐 진짜 깨버렸죠. 그래서 그때 영상을 보신 분들은 뭐 손절을 했을 거고, 아니면 현재 또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일단 이분들께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진원생명과학 유상증자 관련해가지고 더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마 이분들은 유상증자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다시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자 그런다면, 차트적인 수급으로 봤을 때는 1차는 8,900원 잡으셔야 되고, 2차는 한 7,600원 잡으셔야 돼요. 이 구간까지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밀리게 되면 이 구간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이 청약률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추고 매매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 기술적인 거, 차트만 놓고 보자 그런다면, 오늘 음봉 발생한 거 안에 양봉이 들어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다시 또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나오긴 해요. 차트 기술적인, 우리가 차트만 놓고 보자 그런다면, 분석을 하자 그런다면, 근데 이거는 유상증자로 인한 하락이기 때문에 조금 변수는 있겠다라는 게제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쪽에 베팅을 할 건지 잘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진흥생명과학 매매를 진행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